어휘 교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vocabulary 하면 어휘라는 의미인데요. 이 vocabulary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귀찮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의미를 다 외워야 되고 활용법을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또 지루하고 하기 싫은 게 바로 그거죠. 그리고 교사로서 이 어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How to teach vocabulary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확한 단어를 알고 또 정확한 문법을 잘 배열을 하면 바로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은 섹션 1을 하겠습니다. 섹션 1은 우선 어휘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휘가 어떻게 생겼느냐의 형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스펠링이 뭐고 발음 어떻게 되는 그런 형태뿐만 아니라 그럼 이런 스펠링과 이런 음가를 가진 어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런 단어, 이런 어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본보기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잘 주지시켜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휘 암기 혹은 어휘를 가리킬 때 있어서 세 가지 측면을 다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교수법인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휘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나 다 생각하죠. 아,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다. Let's look up the dictionary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거나 잡지를 읽는다거나 영어 신문 같은 걸 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요즘엔 쉽게 나오는 전자사전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찾아보게 되는데 사실은 사전을 찾는 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귀찮지만 그걸 습관화 해야지만 굉장히 좋은 건 같은데요. 사전을 찾고 알아두는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휘를 가리키는 방법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사전은 찾아보면 발음 기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활용 같은 것도 예시로 간단히 나왔지만 다양하게 이것과 이것의 비슷한 점, 반대되는 개념, 어떤 상황에 쓰는지 안 쓰는지를 갖다가 구체적인 얘기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을 찾는 것도 좋지만 어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학생들에게 스스로 아 이래서 이런 상황에는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이런 어휘를 쓰는구나 하고 가르쳐줄 때 학생들은 그다음부터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휘를 가리키는 목적은요, 단순히 학생들에게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단어의 형태,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과 발음, 철자 같은 것을 익히게 하고, 이 단어가 실제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활용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How to teach vocabulary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휘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형태. 어휘의 형태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본다면 우선은 단어의 소리, 철자, 발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소리가 어떻게 나고 이러이러한 철자 스펠링을 가지고 있으며 발음은 어떻게 난다 하고 발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slender. S-L-E-N-D-E-R 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발음은 slender 해서 앱 액센트가 있고요. slender 이렇게 하고 발음하고 주요 강세의 첫째 음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뭐또 다른 예를 보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happy, happy day 하는 happy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banana, 우리 한국말로는 바나나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 가서 Can you give me banana?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Can you give me banana? 해서 형태를 꼭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또 walk라는 게 있습니다. walk는 walk라 해서 walk 해서 걷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walk는 work,
WORK 하고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가르칠 때 굉장히 유의하고 재밌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상이 되겠죠. 우선 해피를 먼저 보면요. 아, 이거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를 나타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발음 기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happy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세는 어디에 있느냐. happy, happy 해서 첫 번째에 있고요. 그 다음에 banana 같은 어휘가 있는데요. 이것은 명사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발음은 banana, banana 해서 이렇게 발음 기호는 이렇게 생겼고요. 또 두 번째 음절에 banana 해서 두 번째 음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walk라는 것은 걷다라는 동사고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고요. 발음 기호로는 walk 해서 walk가 C자 거꾸로 walk 이렇게 입 귀를 크게 벌리면서 walk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음절이 이거는 하나이기 때문에 액센트가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에만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휘 형태 즉 형태를 말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휘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 의미는 예를 들면 slender라는 단어의 뜻은 형용사고 slender이라는 스펠링을 가졌고 발음은 slender라고 하고 하지만 그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 그건 날씬한이에요 라고 간단하게 대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씬한이라는 혹은 가느다란 의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that's not enough 충분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럼 날씬하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뭐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짐승한테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혹은 여자한테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남자한테 얘기하는 건가 뭐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냐 긍정적인 의미냐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컨텍스트 속에서 문장 속에서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학생들한테 인지를 시킬 때 어휘 학습에 중요한 키를 가지는 거겠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happy, banana, wal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happy 같은 경우는 즐겁다, 행복하다, 혹은 복이 많다 뭐 그런 다양한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banana 같은 것은 과일이 많은데 그 중에 banana, tomato, apple, pear 이런 다양한 것들인데 I really like banana. I don't like apple. 이런 식으로 해서 과일의 종목 중에서 어떤 specific한 object, 대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anana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뭐 It peels out 해서 껍질이 있고 껍질을 벗길 수 있고 The color of banana is yellow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송이 grapes처럼 cluster처럼 되어 있고 그 모양은 길다 long and just shaped like arrow 화살처럼 굽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walk 해서 걷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짝 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발짝이 앞으로 put forward 라는 얘기를 하면서 걷는 모양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가리킬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선 그냥 단순하게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은 사전으로 just look up a dictionary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냐면 학생들이 단어를 찾아봤을 때 사전에서 충분히 커버가 덜 된 혹은 사전에는 나와 있지만 사전적 의미로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거나 빨리 캐치할 수 없는 그런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 How to teach vocabulary의 가장 키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banana walk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이건 어떻게 한 발짝을 옳고 놓고 그 다음 발짝을 또 앞으로 놓는 put forward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만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 좀 더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래. 과일 같은 거는 다양한 과일 중에서 버네이너의 그림, 사진을 보여주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워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걷는 동작을 이렇게 잠깐 비디오 클립 같은 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뭐 해피라는 것은 사람들이 웃는 모양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주면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이런 의미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활용되느냐, 어휘의 어법, 즉 어용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쉽게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교사들이 많이 도와주고 예를 많이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의미,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뭐 사랑한다, 사랑스럽다 라는 말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love라는 그 개념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사랑스럽다, 사랑한다 라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처럼 사랑이라는 공통 의미가 있고 끝에 어미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걸 설명을 해주면 공통적으로 굉장히 체계스럽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slander라는 거하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그럼 slim이라는 단어는 뭔가요? slander도 날씬하다는 의미인데 slim이라는 것도 다 날씬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갑자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다른 발음, 그리고 다른 철자, 다른 형태의 모양을 가져도 상당히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그 쓰이는 씀씀이, 의미는 비슷하지만 씀씀이가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스페시픽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어용론을 가르쳐주느냐, 어법을 가르쳐주느냐가 굉장히 교사로서는 핵심적인 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으냐 하면 과연 이 단어가 공식적인 언어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하다가 뭐 사투리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은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그 슬랭 같은 표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랭을 열심히 가리키는 것보다 공식적인 official English를 강조해서 가리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어법 표현인가 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남성을 가리키느냐 여성을 가리키느냐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영어의 기원은요, 유럽어족에 속하는데요. 이 유럽어족은 라틴 그리스 라틴어에서 유래를 됐고 이 라틴어에는 항상 성의 존재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어를 배운 사람들은 쉽게 알겠지만 불어는 굉장히 성에 대한 개념이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뭐 남성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고 여성을 나타낼 때는 뭐 이 애를 덧붙이고 이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데 미국에는 미국 영어에는 그런 성을 나타내는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을 referring 해서 성을 지칭하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과연 이 단어가 그럼 긍정적인 의도로 쓰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의도로 쓰이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직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할 때도 약간 우회법을 많이 쓰는데요. 그 우회법을 쓰는데 말은 항상 웃으면서 하지만 그 단어를 선택할 때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웃으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부정적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좋아하면서 막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할 때 언어라든지 이런 것은 외교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외교관들은요,
특히 미국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그 문화에서는 외교 사절단들은 절대로 화를 내거나 no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단지 굉장히 말을 complicated,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유피미즘을 많이 쓰면서 자기가 거절하고 싶을 땐 굉장히 공손하게 그리고 항상에 웃으면서 약간의 그 부정적인 부정적인 함축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나열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 부정이다, no이다 라는 의사표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영어의 형태 혹은 생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영어를 잘 배우려면 어휘 학습부터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기 보면 이 cute라는 거하고 light라는 단어하고 dar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세 가지 뜻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은 있어요. cute 하면 형용사로 쓰인다. light 하면 빛, 불이란 뜻도 있지만 명사로도 쓰이지만 밝은 해가지고 형용사도 쓰이고요. 또 dark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형용사지만 이 세 가지 나름대로 각각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즉 cute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Wow, she is a turtle. She is really cute.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cute라는 말은 보통 사람, 특히 어린아이, 그다음에 또 강아지 같은 동물, 애완동물을 할 때 보통 가리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어른이 있는데 어른인데 유난히 좀 약간 좀 사랑스럽고 어린애틱한 그런 어른의 표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he is really cute 말하면 굉장히 루드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을 자기가 좀 나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cute라고 표현을 하면 굉장히 무례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을 나타낼 때는 cute라는 단어를 안 쓴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light라는 표현은요. 우선 책이나 무슨 글 같은 것이 가볍다. 좀 serious 하지 않고 I really like this essay because it is light.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세이가 굉장히 재밌는데 나는 그것이 좀 가벼워서 좋은 것 같아. I don't like serious issues about them. 이런 식으로 말해서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이슈는 싫어하거든. Because I like this essay just because it is light.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제나 이런 것이 가볍고 경쾌하기 때문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코미디라든지 또 아니면 조킹을 얘기하는 뭐 sitcom, situational comedy라고 하는 sitcom인데 그런 것도 굉장히 그럴 때 Friends 같은 경우는 Do you think Friends, the drama Friends, do you like Friends? Yes, I like it because it is light. I really like and fun.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light라는 것은 주제가 가볍고 코믹하고 밝고 경쾌하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dark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주제나 이런 것이 무겁다 그리고 좀 음울하다 날씨나 혹은 기후 이런 걸 말할 때는 dark and gloomy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음산하고 어둡고 칙칙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제나 이런 것을 얘기할 때 dark라는 말을 쓸 때는 그것이 좀 주제가 무겁고 이럴 때 dark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violence, 폭력이나 죄, sin 이런 것을 얘기할 때 dark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통 많이 dark라는 걸 쓰는데요. 우리 예를 들면 dark comedy라는 얘기 있습니다. 코미디긴 하지만 약간 씁쓸한 코미디, 그래서 그걸 bitter comedy 이렇게 얘기 안 하고 dark comedy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사회 비판적이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웃기긴 하지만 그 웃는 것 뒤에는 약간 cynical하게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때
dark comedy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happy, 뭐 cute, light, dark 같은 그런 이 언어에서도 어떤 식으로 어법이 있는가, 어떻게 어용론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점을 point out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slim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것은 형태로는 slim이라는 스펠링을 가지고 있고 발음은 slim 해서 slim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이것은 형용사의 그 형용사에 해당되는 vocabulary 단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의미로는 날씬하다, 가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어법으로는 여자를 표현할 때 쓴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가능성이 희박할 때 this project might be slim. I don't know what's going on this project because it is slim. The issue is slim. 이렇게 말하면 그 프로젝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좀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슬림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어휘에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 그다음에 의미, 그다음에 어법 이렇게 세 가지 뜻을 다 설명을 해야지만 How to teach vocabulary의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습 문제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연습 문제를 한번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trim 이라는 단어와 portly 라는 단어와 gaunt 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세 가지 형태, 의미, 어법, 예문, 형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 형태와 의미와 어법을 다 가리켜야 되는데요. 한 단어 한 단어를 가리킨 것도 굉장히 좋지만 비슷한 단어 의미를 가진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가리킨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면 trim 같은 경우는 형용사이고 발음은 trim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trim은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동사의 trim은 어떻게 어떤 때 활용을 하는지 또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죠. 뿐만 아니라 trim은 형용사일 경우는 어법을 가리킬 때는 몸매가 좋고 보통 나이 든 남성 예를 들면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나이 들면 보통 허리가 꾸부정한다거나 아니면 뚱뚱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나이가 들었는데도 굉장히 딱 자세가 바르고 좀 날씬하고 걷는 자세도 똑바로 걸을 때 트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근육도 좀 있고 근데 좀 보통 남성을 얘기할 때 보통 트림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동사일 경우는요. 이제 트림 하면은 잘 가지런히 작다, 자르다. 그래서 뭐 머리 헤어를 커트할 때라든지 아니면 나무 같은 거를 조경할 때 트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기에서 지방을 제거하는데도 착착착 잘라내기 때문에 트림. 그 다음에 조경해서 막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을 잘 자르기 때문에 그것도 트림. 머리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을 잘 가지런히 자를 때 그것도 트림. 이렇게 해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동사인 트림이 활용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예문을 통해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문을 형용사일 경우에 trim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My grandfather stays trim by gardening and walking. My grandfather stays trim by gardening and walking 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할아버지가 꽤 나이가 드셨어요. 그런데도 꽤 곧으시고 아주 잘 머리가 이렇게 몸 전체가 잘 되어 있다 잘 이렇게 갖추어지셨다는 거죠. 뚱뚱하거나 허리가 꾸부정하지 않고 잘 갖춰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나이든 할아버지, 나이든 중년 이상의 남성분을 의미할 때를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적절한 예문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동사의 trim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My bangs are getting a little long. They need to be trimmed.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My bangs are getting a little longer. They need to be trimmed. 아, 머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좀 자를 필요가 있겠지? 라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You should trim any visible fat off meat before cooking. 이렇게 말합니다. You should trim any visible fat off meat before cooking. 조리하기 전에 이렇게 지방 보이는 거 잘라버려. 이렇게 말할 때 You should trim any visible fat off meat before cooking.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trim하고 portly라는 형용사가 비교가 되고 또 이 portly하고 gaunt는 굉장히 대조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portly는 보통 비만함 그리고 비대한 그런 뜻이고요. gaun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척하고 마르고 몹시 여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쪽은 뚱뚱하고 비만하고 또 한쪽은 아주 피쩍 마르고 수척하다. 그런데 반대로 그 중간 형태의 트림의 의미가 있을 때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형용사의 비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단어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하나의 클러스터, 그 군을 형성해서 가리키게 되면 학생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같은 형용사라 하더라도 어떤 단어는 형용사가 표현이 있기도 하고 동사의 의미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명사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같이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portly 같은 경우는요 형용사이고 발음은 portly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의미는 비만하고 비대하다, 크고 뚱뚱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 portly라는 단어는요 중년 남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성에는 오히려 안 씁니다. 여성한테 portly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무역적이고 우선 쓰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awkward expression 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년 남성을 할 때 portly. 우리 미국에 방문하게 되면 좀 중년 남성들이 키가 크고 뚱뚱하면서 걸음을 이렇게 걷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 I think he is a little bit portly 이렇게 표현하면 아, 저 사람 좀 뚱뚱한 것 같아. 약간 비대해서 걸음을 어그적 걷는 것 같아. 이런 약간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My grandfather used to be trim, but when he stopped going for regular walks, he became portly. 이런 표현을 하면 아,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는 꽤 아주 몸이 아주 가뿐하고 잘 이렇게 건장한 체구이셨는데 아니 도대체 이제는 산보를 좀 안 하시더니 항상 산보를 즐기셨거든. 근데 그 산보를 안 하시더니 이제 점점 뚱뚱해지셨어 라고 표현할 때 아, 옛날엔 트림이었는데 이제는 포를리 됐구나. 아, 부정적인 의미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y grandfather used to be trim But when he stopped going for regular walks, he became portly. 이런 표현을 할 때 학생들은 쉽게 알아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문장에서 과거의 긍정적인 의미와 현재의 부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portly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학생들이 이게 gaunt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것은 스펠링은 G-A-U-N-T고 형용사이고 발음은 gaunt에서 C자 거꾸로 발음 모음인데 뒤쪽에서 난다. 혀를 갖다 뒤를 이렇게 쭉 잡아 빼고 gaunt라는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잘 형태를 설명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gaunt라는 것은 날씬하다 못해 몹시 수척하다 이런 표현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즉 날씬한 게 아니라 좀 더 부정적인 수척하고 깡마르고 없어 보이고 못 먹어 보이고 하는 그런 표현. 근데 이 gaunt라는 것은 주로 얼굴을 표현할 때 해요. 얼굴이 여기 홀쭉해졌어. Your face became gaunt. You look gaunt. What's up last night? 이렇게 물어보죠. 밤에 뭐 했길래 왜 이렇게 얼굴 수척해졌어? 이렇게 표현할 때, you look gaunt. You look gaun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척해진 얼굴을 나타낼 때 주로 gaunt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예문을 들어보죠. My grandfather's face became quite gaunt after he had his heart surgery. 할아버지가요, 꽤 괜찮았는데, 심장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지셨어요. My grandfather's face became gaunt after he had his heart surger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보통 홀쭉해졌을 때 gaunt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요, 이렇게 다양한 교수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앞에 예를 들었던 happy, banana, walk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단어 의미를 전달할 때는 apple은 뭐 둥글고 단단하며 색깔이 빨갛고 열매이고 뭐 가을에 보통 수확이 되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 의미가 되긴 되죠. 과연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으냐. 그 다음에 뭐 desk. desk라는 것은 책상이고 가구의 일종이다. 그리고 필기대하고 서랍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뭐 의미 전달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학생들이 뭐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skirt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주로 입으며 허리에다 대고 허리를 둘러서 쭉 둘러가지고 입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게 뭐지? 하고 잘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물건을 나타내는 명사할 때는 사진을 직접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의 뜻을 전달할 때는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표현을 해주고 가르쳐주면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고 아주 빨리 쉽게 와닿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주로 명사일 경우는 사진을 보여주거나 그림을 보여준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사전적인 의미, 특히 명사일 경우는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여줌과 동시에 어떤 그 이런 모양의 의미가 스커트 같은 것은 주로 여자들이 입고 허리를 중심으로 해서 쭉 둘러와서 입는 옷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면, 아 그래, 그 우리 엄마가 입던 거, 아 그 우리 언니들 입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사진을 보여주거나 실제적인 뭐 물건을 갖다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을 보통 리얼리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리얼리아식의 교수법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은 주로 명사, 그 다음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누구나 보기만 하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리얼리아의 수법을, 교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비행기 말 이런 같은 거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속도로, 백화점 이런 것들은 뭘까요? 고속도로는 우리가 길이긴 길인데, 그렇죠? 길이긴 길인데 익스프레스웨이라고 해서 빨리 달릴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달리는 길이를 그냥 보여주기만 한다고 해서 고속도로인지 아니면 자동차 도로인지 아니면 하이웨이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림 보여주면서 약간 설명을 해주고 같은 길 중에서도 다른 거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아 이거는 고속도로 익스프레스웨이고 이건 하이웨이고 아 이거는 그냥 웨이다, 로드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구분을 할 수 있겠죠. 다음 백화점하고 뭐 상가하고의 구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백화점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설명함과 동시에 이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하고 몰하고의 차이점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비교를 해줄 때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실제적인 명사고 대상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리얼리아라는 교수법을 써서 실제적인 것을 대응하고 보여주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보여주는 것에는 아까처럼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삽화도 있지만요,
반면에 사진은 정확하게 명사화 혹은 대상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면서 훨씬 효과적인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보통 뭐 동사 같은 경우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기침하다, 걷다, 쓰다라든지 아니면 행복한, 슬픈 이런 형용사이긴 하지만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행복하다, 슬프다,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렇지만 이 스마일의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웃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Is she happy? Is she sad? 이렇게 물어보면 스마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에는 happy라고 말하고 모양, 입모양이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만약에 스마일 그 마스코트를 보여준다면 she seems to be sad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학생들이 금방 알아듣죠. 그래서 그림이나 삽화나 아니면 로고나 혹은 몸짓 같은 것으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걷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얘기를 들면 직접 걸어보는 연습을 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준다거나 그 다음에 뛴다, 호흡할 땐 제자리에 껑충껑충 뛴다든지 수영을 한다 할 땐 수영을 막 이렇게 하는 모양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기침을 하다면 걸럭걸럭 거리면서 콕콕콕 보여주면 학생들이 와우, that's cough 라고 금방 알아듣는 거죠. 이런 것처럼 몸짓이나 행동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의 mime, M-I-M-E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그대로 몸짓 흉내내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는 사진이나 그런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림이나 삽화, 그 다음에 대조 설명을 함과 동시에 그림이나 삽화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몸짓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really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전달하는 교수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문맥상에서 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단어를 의미할 때, 보여주고 설명할 때 굉장히 유용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할 때 love하고 hate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는 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I love ice cream, but I hate tomatoes. I always eat ice cream after dinner. I always pick up the tomatoes out of my salad.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love는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먹는 거예요. I love ice cream, but I hate tomatoes. 라는 표현을 love와 hate를 대조한 문장을 주고 어떤 게 love냐? I always eat ice cream after dinner. 항상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아이스크림 꼭 먹는다. Because I love ice cream. 이렇게 말하고 I hate tomato. 그거 달지도 않고 말이에요. 사과인지 아니 과일인지 야채인지 도대체 단맛도 하나도 없고 맛이 없어. 라고 말할 때는 I always pick the tomato out of my salad. 샐러드 먹을 때 꼭 토마토는 빼놓고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싫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빼놓는구나. 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학생들은 아, hate라는 게 이런 의미겠지 하고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만들 때는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예문을 그리고 대조적인 예문을 같이 섞어서 해준다면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에는요, 또 전달하는 방법, 예문과 문맥에서 전달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겠는데요. 우선 diligent라든지 curious 혹은 helpful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이 diligent, curious, helpful이라는 단어는요, 뭐 아주 쉬운 레벨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처음 영어를 배우거나 이 단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의미를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선 굉장히 부지런한 학생, diligent한 경우는 나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왜냐하면 숙제를 항상 꼭꼭 해가고 수업을 꼭꼭 참석해요. 그리고 나는 항상 정시에 도착하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항상 도움을 청하는 난 굉장히 부지런한 학생입니다. 라고 말할 때 I'm very diligent student because I always do my homework and assignment. I always complete my assignment before going class. 학교 가기 전에 항상 숙제를 다 하고요. I always attend my class. 내 수업을 항상 참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I always go on a class on time. I always go to class on time. 나는 항상 정시에 수업을 가고요. 그다음에 whenever I do not know something, I always ask something about it to my teacher. 나는 선생님한테 항상 그거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I always ask question about the problem to my teacher.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성실한 학생인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문을 들어주면서 diligent하다는 개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설명을 해주려면 여러 가지 예문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curious라는 그 문장을 보면요. 이 curious는 호기심이 많다라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의 작은 여동생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데요. 걔는 항상 질문이 많아요. 왜 하늘은 파래요? 라든지 뭐 비는 어디서 오는 거야? 라는 모든 것들을 항상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보통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아, 호기심이라는 게 그런 의미구나. My little sister is curious. My little sister is curious because he always have many questions. Why is the sky blue? Why is the sky blue?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어린이한테는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한테는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Why is mommy? Why is the sky blue? 왜 하늘이 파래? I really like orange color, but the sky is blue. 좀 파랗잖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Where does the rain come? Where does the rain come? 비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지요? It comes from the sky. Why does the rain come from the sky? 왜 하늘에서 내리나요? 등등 이런 걸 계속 물어볼 때 호기심 많은 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답을 모든 답을 알기 원할 때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아, she is a curious girl.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helpful, 도움이 되는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뭐 이런 예문을 들으면 좋죠. 아,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이에요. 항상 친절하게 내가 뭔가를 모를 때 항상 도움을 주십니다. 때때로는 내 질문에 대답하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문제를 찾는지를 말해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녀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에요. 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되는 helpful의 의미가 무엇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my teacher is always helpful. 이렇게 얘기하고요. She always helped me whenever I do not know something. Sometimes she answered my question and she answered me how to find the question.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스스로 어떻게 질문을 찾아내는지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교수법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동의어와 반의어를 얘기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법도 있습니다. 우선 단어의 의미가 slim하고 slender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hate라든지 love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어 예문을 통해서 hate하고 love를 분명히 말하는데요. slim하고 slender 같은 경우는 또 비교가 되면서 또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좋은 예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slim 하면은 slender는 보통 여자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얘기하고 slim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척하고 좀 말라있다 라는 표현을 강하게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을 사용하는 것만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전상의 의미라는 것은 적당하게 그 어떻게 함축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용어 어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 보여주기라든지 아니면 예문을 통해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동의어나 반의어를 통해서 보여준 거를 한 가지 방법 말고요. 한두 가지 이상의
그래서 혼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더 뚜렷하게 의미가 전달되니까요. 그래서 버네이너 같은 경우는 실제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ripe 같은 경우는 뭐 형용사이고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익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고, 예문을 통해서 fruit tastes best when it's ripe 라고 말하죠. 가장 익었을 때 fruit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요. 반대말은 ripe의 반대, what is the opposite to ripe 라고 말하면 it's rotten 이렇게 말하죠. 썩어 있어요, 썩어서 못 먹어요 라고 말할 때 rotten, 반대말이다 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면 훨씬 ripe라는 의미가 살아나는 그런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aisle 같은 경우는요, aisle은 보통 복도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비행기에서 복도, 그리고 뭐 grocery store라든지 백화점에서 aisle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aisle은 복도라는 의미이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서 물건이 쭉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음을 말할 때 이것을 하나의 열 나타내고 그 옆에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복도를 보여주는 거, 냉동고의 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관에 뭐 의자가 쭉 놓이는 부분을 보여주고 이것을 aisle이라고 얘기한다든지, 근데 이렇게 약간 혼합해서 하나의 어떤 방법 보여주기라든지 아니면 예문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것을 혼합했을 때 혼합교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트 6의 How to Teach Vocabulary는요, 어휘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형태, form이 있고요, 하나는 내용, 의미, meaning이 있고, 하나는 어법, pragmatics, 어떻게 usage of term, usage of vocabulary의 의미죠.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 세 가지를 다 가리켜야지만 어휘의 교습이 잘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 보여주기, 시각적인 거, 사진이나 그림, 삽화 같은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몸짓, 마임 같이 몸짓이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문을 통해서 문맥상에서 비교나 대조나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나 반의어를 설명한 것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합교수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써서 설명을 해줄 때 보통 혼합교수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단어를 하나 가리키는데도 상당히 많은 스트래티지, 전략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단어는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하지만 심플한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단어를 쉽게 설명을 해야지만 학생들이 금방 와서 영어라는 것은 이런 게 쉬운 거구나 하고 일단 학생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How to Teach Vocabulary를 이번 장 섹션에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저랑 같이 수업하는 거 재미있으셨나요? 훌륭한 교사는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